네, 쇼핑몰 플래너 2급 실기시험 제10회를 풀어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 그래픽스 운영 능력 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그 이전의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복잡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쭉 읽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시면 배경을 먼저 색을 칠하시고 그 위에 이미지 마스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고 패턴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먼저 쓸 거예요.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띠 장식도 할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할 테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앤뉴 하셔서 350에 150 그리고 72 해상도를 갖고 있는 예, 그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저는 조금 크게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배경 색칠해 볼게요. 배경 색상이 위쪽은 약간 회색이고요. 아래쪽은 흰색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셔서 상단의 에디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편집기를 이용하셔서 왼쪽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합니다. A7, A2, AF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화이트, FFFF 확인하시고요. OK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그 그라디언트 툴에 대한 옵션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색을 먼저 칠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미지 마스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시거나 혹은 예, 그림을 새로 여러분들 소스 중에서 예, 이미지 소스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버튼을 이용하셔서 크기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를 보아하니 요 부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방향이 조금 다르죠? 약간 이렇게 회전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예, 원하는 크기가 됐으면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밑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은 보이지 않고 흰색은 보이는 흰 도화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칠하신다면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라디언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예, 그라디언트 중에서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시는데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하시면서, 네, 최대한 이미지와 비슷해 보이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라디언트, 그 마스크 부분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그라디언트 되면서, 이렇게 블랙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보이게 되고요. 화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보이고, 중간에 회색 처리된 부분들은 점점 보이거나 점점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 위에다가 로고 패턴 처리를 하겠습니다. 로고 패턴 처리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한줄딱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져온 다음에, 패턴을 갖고 와서, 예, 적당한 사이즈에 놓고, 높이는 왜냐면 한 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비는 이 정도로 패턴 크기를 잡아주시고 나서 이제 컨트롤 C 하시고 나서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클릭하시고 패턴 6번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시고 에디트에 필 하시면서 패턴을 맨 끝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밑에가 흰색이 안 보여야 되죠. 이거는 상단에 있는 노멀이라고 써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블렌딩 모드예요. 멀티플라이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명도 50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패턴도 잘 모르고, 그런데 패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얘를 로고를 갖고 오세요. 로고를 갖고 오셔서 최대한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겹쳐 놓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닷컴 필요 없죠. 닷컴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Alt 클릭 이용하셔서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세요. 뭐 적당하게 두번 반복을 해주시고, 어차피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반복하는 느낌 만드시면 되는데, 꼭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처럼 만드시지 마시고, 저처럼 카피를 하신 다음에 Ctrl E로 복사하시고, 얘를 이렇게 그 마술봉 도구 이용하셔서 지우세요. 배경 흰색을. 그리고 나서 투명도 50을 지정합니다. 느낌이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느낌만 나오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제가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쭉 입력을 먼저 하시는데요. 먼저 1번부터 들어갈게요. 전상품 10% 할인 쿠폰 써주시고요. 속성도 상단에서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도둠 폰트고요. 도둠 폰트에 14포인트 지정하시고, 스트롱 선택하시고, 그리고 색상은 입력한 대로 813D80 선택하시고 나서 속성 굵게는 여기서 지정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적당한 위치로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은 정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선을 이용하셔서 350이니까 저희가 전체 사이즈가요. 한17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에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생기거든요. 컨트롤 T를 이용하셔서 크기만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를 만져주시고요. 네, 또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2번은 10%만 2번이고요. 3번은 할인 쿠폰이에요. 잘 구분하시고요. 네, 먼저 10%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이제 바탕체 선택하셔서, 바탕체 글씨 크기 40포인트, 다음에 스트롱, 그리고 굵게는 아니죠. 색상은 F7284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레이어 스타일이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FX 키를 이용하셔서 바로 스트로크 넣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2에 화이트 색깔에 드랍 섀도우가 들어가네요. 디스턴스 3입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의 경우는 바탕체에 30포인트네요. 그리고 스트롱의 색상이 다릅니다. 색상은 303030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니까 FX 눌러주셔서 스트로크에 가셔서 사이즈 2에 마찬가지로 흰색. 그리고 나서 드랍 섀도우에 디스턴스 값 3에 5.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적당하게 잡으셔서 두개 모두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중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T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잡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있는 텍스트는 예, 사용 기간 2011년 3월 1일 2011년 3월 31일. 네, 텍스트 선택하시고 글씨 크기는 바탕체에 네, 12포인트네요. 12포인트의 스트롱에 그다음에 색상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별도의 레이어 스타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적당히 사이즈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띠 장식을 하겠습니다. 띠 장식의 크기는 이 텍스트보다는 조금만 크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보다 조금만 크게 제가 만들어 보고요. 위치는 전 상품 10% 할인 쿠폰보다 밑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넣어 주시고요. 색상은 일단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FX를 이용해서 색상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색상을 넣어 볼게요. 물론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미리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먼저 왼쪽에는 CB, CC, CB를 넣고요. 오른쪽에 흰색을 넣으래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상하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는 스트로크죠. 스트로크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필 타입의 칼라 말고도 그라디언트가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그라디언트 색상은 자세히 보시면 블루, 옐로우, 블루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 색상을 이용하셔서 블루, 옐로우, 그다음에 블루.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OK 눌러주시고 블렌드 모드 여기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밑에 있는 레이어와 섞어주는 기능이에요. 블렌드 모드는 노멀에 그다음에 투명도는 50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 했죠. 그리고 스타일은 예, 레디얼 쓰시고 그리고 앵글 값은 180도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쭉 오타 있나 확인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포 외부를 이용하셔서 세이브에 쿠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올려볼게요. 쿠폰, 우리 프로모션에 가 있죠. 프로모션에 가시면 왕대박 쿠폰 발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새 쿠폰 만들기를 이용하셔서 나머지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폰의 이름은 10% 할인 쿠폰이래요. 쿠폰 발행 후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쿠폰의 종류는 할인 쿠폰에 할인율 10%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품 확인하시고, 그래서 쿠폰에 대한 설명은 10% 할인 쿠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자유제작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신 쿠폰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쿠폰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항상 뭐 하셔야 되죠? 마이샵에 있는 마이샵 눌러보시면 이렇게 10% 할인 쿠폰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감독가님들은 꼭 확인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미지도 들어가고 쿠폰도 발행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꼼꼼히 시간을 갖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